안녕하세요. 드림지기차예요. 처음에 서두에 나왔듯이 오늘은 국내 최초, 아니 전 세계 최초, 나가서 우주 최초의 마스트캠을 선보입니다. 현재 우리 지게차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서 블랙박스 위치 아시죠? 대부분 우리 차량의 그 분밀러 밑에 달리는 거 그 위치이기 때문에 지게발이 자세히 안 보여요. 작업하는 과정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등장했던 것이 바로 그 포크캠이었죠. 포크캠으로 보게 되면은 작업할 때 아주 그 세밀하게 보일 수 있었는데 약간 비스듬히 찍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바로 마스트캠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상은 그 동네 그 야적장에 있는 석탑을 상차하고 있어요. 뭐 하나만 상차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이제 작업은 거의 다 끝났는데 마저 작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떠들면 집중이 안 되죠. 지금 석탑은 상차를 끝내고 이제 그 야적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에 강아지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귀여워 보여도 전부 진돗개라서 굉장히 싸납습니다. 지금 주인이 있으니까 조용히 있지, 아까 주인 오기 전에 저 혼자 와서 기다릴 때는 엄청 지저댔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이제 마지막 눕혀져 있는 팬더곰만 옮겨 놓으면 끝입니다. 오늘 요금 받고 작업 끝. 이제 곧 마스터캠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마스터캠 보면서 또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짠! 어떠십니까? 이게 바로 마스터캠입니다. 지게발이 시원하게 보이죠? 상당히 길게 보이지만 2.3m 정도 됩니다. 중간에 노란 선 앞에 부분까지가 1m예요. 저는 작업의 안정과 신속을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락카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할 때 아주 유리해요. 물론 주간에도 되게 유리하고요. 작업이 훨씬 빨라져요. 시야도 좋죠? 하에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일단 누워있는 팬더건부터 옮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인력으로. 자, 힘 한번 써볼까요? 팬더곰 정도야 뭐. 으라차차. 자, 이제 여기 저 사장님 앞에 있는 게 바로 석탑입니다. 저 깨지면은 저것도 상당히 희소한 거라서 그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모든 물건이 다 소중한 거예요. 일단 제 지게빨이에 올라온 물건은 제 물건보다 더 소중히 다루어야죠. 제 물건 같으면 뭐 망가져도 그만이지만 이건 상품으로 나가는 건데 기스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게차는 뭐 별거 없어요. 센터 잘 잡고 울렁울렁거리고 뭐 덜컹거리지만 않으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땅이 울퉁불퉁할 때는 지게차는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돌 하나에도 물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살살 움직여줘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물건 같은 경우 벽돌이나 블럭이나 뭐 이런 것들은 파손이 되더라도 뭔가 뭐 대처가 되잖아요. 공장도 가격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긴장, 또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지게차인의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스트레스팔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까지 다 끝내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곧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즉 스트레스를 파는 스트레스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냥팔이 말고 스트레스팔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게차뿐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다 스트레스로 시작돼서 그거를 해소하면서 돈을 벌고 또 살아가는 거죠.
항상 누구나 그럴 겁니다. 뭐 공감 안 하셔도 할 수 없고. 이거 녹음한다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뭐 아무런 대본도 없고, 뭐 5분에서 10분 이상 혼자서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녹화된 화면을 보고 나레이션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머리들도 좋으실 거예요. 순발력도 굉장히 좋고 저도 평상시 때는 순발력쯤 좋은데 이게 또 방송이라고 하니까 마이크 앞에 놓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저도 뭐 하다 보면은 뭐 잘할 날이 있겠죠. 더듬지 않고 잘해야 되는데 자꾸 더듬게 되는 것 같고 뭐 말이 아가 나올래다가 가가 나오고 용서해 주세요. 아 이해해 주세요. 당분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참 자꾸 막 혀도 꼬이고 입에 침도 마르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노래방 가서 못 부르는 노래를 하는 게 낫지 이거는 뭐 혼자 떠들래니까 미친놈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나중에는 잘하겠죠. 어쨌든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갖고. 그러나 자부심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의 마스캠 영상을 제가 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스캠 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종종 제가 뭐 상황에 따라서 마스캠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차차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잠이 부족합니다. 유튜브 때문에 여러가지 영상 편집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뭐 잠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자고 있어도 항상 머릿속에는 유튜브 생각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